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재테크가 아닌 새테크가 자산관리의 새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속이나 증여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전략을 짜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보험을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ri.co.kr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은호 지점장께서 보험을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리즈 플래너 컨설팅의 황운호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플랜 A 시간에, 증여 상속세 절감을 할 수 있는 보험을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세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계속적으로 늘어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중에서도 증여세나 상속세는 나와는 좀 무관한 세금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중산층 같은 경우는요. 6억 정도의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6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계셔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 상속세, 증여세 하면은 자산가들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아야지 올바른 절세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세금 때문이죠. 세금도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재산에는 그리고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붙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 가시게 되면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찾으시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15.4%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매달 내시는 소득이나 혹은 1년 동안에 거둬들였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내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소득 구간이 1.5억, 즉 1억 5천 이상의 소득을 갖고 계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1.8%의 세금을 내십니다. 거의 그 40%를 넘는 세금이면은요. 1억 5천의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한다면 거의 한 7천 정도의 세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50%에 가까운 세금, 50%의 최고 세율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을 나라에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회사를 매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속세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50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마련하지 못해서 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 매각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될까요?
현행 상속 및 증여 세율을 보시게 되면 1억 원 이하는 10%, 1억에서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예, 50%의 세금을 내신데 이 국세청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세금에 대한 구간을 전혀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나라에서는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걷어들이겠다는 의지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험을 통해서 과연 증여세나 상속세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갖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찾아보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갖고 계신 보험이기 때문에 아, 나는 종신보험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종신보험을 하나쯤은 갖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계약을 하실 때 돈을 불입하는 계약자 그리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가는 수익자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계약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때 정확하게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없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하실 때 아버지가 납입을 하시고 아버지가 보험의 대상이 되시는 계약을 가입을 하셨는데 수익은 자녀가 보게 된다. 그러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나오면 자녀가 받죠. 그런데 이 돈을 자녀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자녀가 그냥 무상으로 이득을 봤다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보험의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서 아버지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지금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주는 형태, 즉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자, 즉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돈을 불입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즉 보험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책정을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자녀가 보험을 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과세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을 뭐로 보냐면 이 계약을 했던 돈을 냈던 계약자가 돈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불입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납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전혀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대신 납입을 하면서 그냥 보험의 형태만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험의 불입 능력이 없는 자녀가 가입한 것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을 하시고 부모님, 즉 아버지나 어머니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하시고 수익자가 되는 자녀가 돈을 내고 받는 형태로 가져가시게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한 5층 정도의 그 빌딩을 갖고 있으면요. 대부분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한 100억 정도 서여 계신 아버지의 고민은 이 부동산을 100억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면 50%는 나라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데 그냥 고스란히 보험을 통해서 절세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셨다고 봤을 때 상속세를 보면 45억 정도를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적은 세금이 아니죠. 그런데 부동산 빌딩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매물로 나왔는데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45억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공매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게 됐을 경우 자녀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가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나라에 헌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 상속액이 55억을 만약에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는 대부분 고스란히 공매라든지 복잡한 상속의 분쟁으로 인해서 재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신보험을 통해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즉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경우입니다. 100억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증여를 하냐면요.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억을 증여를 하시는데 증여세는 대략 한 2억 5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 10년에 한 번이냐면요. 10년에 한 번씩 자녀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그 소득공제, 즉 증여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성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억에서 5천만 원 제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이 10억을 증여하신 부분을 임대소득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으로 들어온 그 현금을 가지고 보험을 계약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신보험으로 해서 대략 30억 정도의 보험금을 가입하시게 되시면 상속세는 전혀 나오지 않는 플랜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100억이라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은 5억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을 내시는 걸로 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전체 자산은 부동산 100억과 그리고 사망보험금 30억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플랜으로 세팅을 하시면서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잘 응용만 하시게 되면 지금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재산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나중에는 1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든 종신보험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약자는 제대로 되어 있고 수익자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 보험을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황은호 지점장과 리치 플래너 박민지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지금까지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네.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보험을 통한 절세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따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도 지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 30대들 뿐만 아니라 40, 50대 분들이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산을 모아가고 계시는 20, 30대 분들도 이러한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20, 30대 분들은 종신보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비나 안보험의 최소한의 보험만을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보험료의 부담이 되시지 않는 선에서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고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20, 30대 젊으신 분들이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절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진행된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진행할 텐데요. 023-153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아, 지금 저 가입한 보험 이거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그러세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메리츠 화재 건데요. 네. 헬스라이프 천사요. 네, 메리츠 화재 헬스라이프 천사.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1년에요. 2011년에 하셨고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108,090원이요. 108,000원 정도요? 네. 지금 이 보험에 대해서 왜 유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보장되고 실비도 되고 뭐 종신도 되고 막 한다고 해서 가입을 한 건데. 네. 그 가끔가다 이제 방송 보니까 이제 무료 상담 해준다 그래서. 네. 내 거 잘 가입해 놓은 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 네. 현재 가입 잘 하고 계신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보험 지금 잘 가입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도 유지해도 좋을지 알아봐 주시죠. 아,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보험은 손해보험의 실손이랑 특약들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가입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종신보험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근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 아무래도 주력되는 상품이고 손해보험사에서는 따로 있지 않은 상품이신데요. 네. 어떤 형태의 종신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종신보험처럼 사망보험금도 일부분 있고. 아, 네네. 그 제가 그때 이제 가입할 때 실비 없어갖고 실비도 넣어달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한 건데요. 아, 그러세요? 네, 이거를 종신보험을 제가 또 별도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사망보험금 여기 있는 거로 그냥 그 충당이 가능한지. 네네. 그때 108,000원 정도 내갖고 그때 좀 부담스럽지 않나 했었는데 어떡하다 하다 보니까 유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 네네. 예, 이걸 그냥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해제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려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비를 종신보험처럼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부분들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알고 계시는 이제 생명사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든 사망하셨을 때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실손보험에 이렇게 화재보험사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으세요. 아, 그냥 다 죽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망이나 돌연사 같은 경우나 내지는 이제 뭐 자살하실 건 아니시지만 자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모든 사망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들을 해주는 부분은 이제 일반 네. 알고 계시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시고요. 지금 가입하신 이제 메리츠의 S라이프 보험 가입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네. 주계약이 이제 일반 상해 사망이 들어가 있으실 거고 추가적으로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이렇게 가입하시면서 사망 금액을 좀 올리셨기 때문에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시고 안에 실비 외에 혹시 다른 특약은 따로 없으신데 이 정도의 금액을 납입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몇 가지 있는데 뭐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 아, 네네. 예, 쓸데없는 거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3이요. 43이시고요. 지금 결혼은 따로 하셨나요?
예, 결혼하려고요. 아, 앞으로 이제 결혼 예정이신 거고요. 네. 그러시면 종신보험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는 싶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시면 맞아요.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사망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네. 줄이시면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번 방송마다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지금 연령대에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실 거세요. 제 나이 때는 좀 비싼가요? 네네. 아무래도 40대 이상이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무래도 많이 비싸게 나오실 거라 이제 말씀드렸던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으세요. 기간 동안에 어떤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신데 그건 아무래도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현저하게 작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입하시는 보험은 실비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감액을 하셔서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정기보험이라는 보험 형태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그 제가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아, 네네네. 예, 그 지금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전화 방송 끝나고 상담도 별도로 해주시나요? 아, 네.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전화 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저 다시 연락 주신 번호로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보험은 좀 유지를 하시고요. 네. 네, 사망보험금은 줄이시고 정기보험 따로 추가하시는 거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아, 보험 가입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종신보험 해놨는데. 네. 암 진단비 뭐 다 나오는 특약이라고 해서 했는데. 네. 특약을 보니까 암 뭐 이렇게 진단 받으면. 네.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상품 잘못 가입한 건가 해가지고. 아, 지금 암 진단비가 따로 나오는 게 없으시다는 건가요? 진단비랑 뭐 다 나온다고는 했는데. 네. 특약을 보니까 암 진단비 뭐 이렇게 암 관련해서 뭐 적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특약에 암 관련된 진단비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어떤 건가요? 리빙케어 종신보험. 리빙케어 종신보험? 보험 네, 삼성생명 거고요. 삼성생명 거세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12년 8월 정도요. 2012년 8월에 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16만 338원 정도. 네, 16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암 진단비가 좀 필요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현재 지금 특약에 암 진단비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네.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올해, 이제 내일 모레면 쉰이거든요. 아, 목소리가 상당히 젊으시네요. 네. 예. 지금 가입하신 지는 그런데 좀 늦게 가입을 하시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가입하신 기간에 비하면은 특약을 네. 가입하신 내용들이 조금 네. 약간 이제 부족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주계약 금액으로 해서 혹시 지금 보험 증권 네.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증권은 따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보장받는다 혹시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종신보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를 받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 받으셨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때가 한 3천 정도? 아, 3천만 원을 받으시고요. 네. 일단 이 상품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면, 리빙케어 네. 종신보험이라는 건, 네. 흔히 이제 CI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망보험은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보험인데,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중대한 질병이라 해서 뭐 암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큰 치료비가 나오실 수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뭐 50%라든지 80%를 미리 지급해드리는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암일 경우에 미리 지급해주는 보험금이 있다 보니까 암 특약을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3천만 원의 가액 금액이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지금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의 범위가 그 중대한 질병이라는 그 판명을 받으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게 조금 판명되는 부분들이 약간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 계신 그 상품 자체의 그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혹시 부담이 좀 되시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직 없는데. 아,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이걸 네. 다른 상품으로 암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좀 추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또 들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있는 상품으로는 좀 보장이 부족하신 것 같고 나중에 보장받으실 때 약간 그 보장받으실 때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중대한 질병으로 그 코드를 그 병원 측에서 발급을 해줄 때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해주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어떤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는 상품인데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상품을 가입하셨는데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돈 안 나오면은 좀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완을 하시거나 만약에 이 상품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검토해 보시고 나서 다시 가입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추가로 보험 가입하시는 거 잘 알아보시고요. 네. 네,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3130님이 보내주셨네요. 종신보험의 특약이 전부 갱신형인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점장님, 네. 특약이 전부 갱신형이면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갱신형이면 사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적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보장 기간이 중요합니다. 갱신형의 보장 기간은 대부분 그 뭐 10년 납, 10년 만기 혹은 뭐 3년 납, 3년 만기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갱신형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갱신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갱신 시점에 예를 들어서 갱신하시기 전에 보험금을 받으셨다든지 즉 아파서 병원에 가셨거나 아니면 뭐 다쳤다든지 이래서 보험금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갱신하실 시점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갱신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자동갱신이라고 해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예전에 가입하셨던 갱신 같은 경우는 약관을 보시게 되면 보험금 지급 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단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시점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갱신으로 가입돼 있는 부분들은 비갱신으로 전화하시되 고객님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갱신으로 하실 때 가급적 80세보다는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알아보실 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갱신형은 비갱신형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100세 만기까지 되는 상품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2984님이 보내주셨네요. 전화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다이렉트 의료보험으로 주계약이 2,5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잘 가입한 건가요? 팀장님, 이 다이렉트 의료보험이 종신보험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말씀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상품명이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으신데요. 주계약이 2,5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 다이렉트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다이렉트라는 건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상품이세요. 이런 경우에 보통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고요. 의료보장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세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망
시에 어떤 금액을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건강보험이나 이런 다이렉트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술이나 입원 그리고 진단비들을 특약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종신보험으로 뭔가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하시면 지금 가입하신 상품은 해지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실 목적이시라면 지금 보험을 좀 해지를 하시고요. 새로 다른 상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걸려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아,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네. 그 가입한 게 좀 사망보험금도 작은 것 같고. 네. 특약들이 이제 80세 만기인데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까 해가지고 전화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사망보험금이 좀 부족하고 특약이 80세 만기인데 유지해도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흥국생명 나이스플랜 CI보험. 흥국생명의 나이스플랜 CI보험이시고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12년도 8월에. 2012년 8월에 하셨고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88,500원. 88,000원 정도요. 네, 이 특약은 어떻게 갱신형인가요? 비갱신형인가요? 뭐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아, 섞여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네. 이 보험이 지금 사망보험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고요. 네. 네, 특약은 80세 만기 유지하면 좋을지 알아봐 주시죠. 시청자님 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말씀해주신 상품은 CI보험 상품이신데, 상품의 기능에 네.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 종신보험인데. 아, 종신보험 기능이 있으신 거 맞으신데요. 네. 일단은 그 사망보험금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이제 중대한 질병, 아까도 질점장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던 고객분과 비슷하신 상품이신데요. 그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미리 선지급으로 받으시게 되시는 상품이세요. 중대한 질병으로? 네네네. 뭐 암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뭐 중대한 뇌졸중 이러한 13대 질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대 이제 그 큰 수술들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신데요. 일단은 안에 특약들이 전부 다 80세 만기라고 하셨는데 갱신과 비갱신이 섞여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네, 혹시 특약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부분이신가요? 아니요. 뭐 정확하게 다 알진 못하죠. 아, 그러세요. 일단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88,500원이신데요. 네. 가입하신 게 2012년도라고 하셨어요. 네. 2012년도 8월에. 아, 8월에 하셨고요. 올해 혹시 그러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41이거든요. 아, 41살이시고요.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신 편이신데 납입기간이 혹시 길게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납입하시는 거세요? 납입기간이? 납입기간 20년 납입이에요. 20년 납입이세요? 네, 20년 납입치고는 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신 것 같으신데 사망보험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요? 네. 아, 그러시고. 그럼 일단은 사망보험금이 많이 작다고 느끼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약도 비갱신과 갱신이 섞여 있는 와중에 80세까지밖에 보장을 받지 않으시는 거라 저는 실질적으로 이 상품은 앞으로 유지하시는데 더 많은 부분들을 추가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네. 제가 뭐 실비도 갖고 있긴 해요. 지금. 아, 다른 것 실비도 다 가지고 계신 거세요? 네, 있는데 이제 사망보험금 좀 적은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러시면 지금 이런 유지하시고 계신 상품을 일단 저는 해지를 하시고 새롭게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제 특약에 대한 부분들 만기가 훨씬 더 긴 상품으로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다고 안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음에 갱신이 되실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올라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납입하시는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시게 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상품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해서 가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 갱신 특약이
갱신되면서 특약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시면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어쨌든 계속해서 갱신돼서 올라가실 거잖아요. 앞으로? 네네네. 네. 아무래도 앞으로 연세가 더 많이 올라가시지 다시 내려가시진 않으실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취합해서 본다면 지금 이제 해지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은 해지를 하고 만기를 더 높이셔서 다른 보험을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관련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세요? 메트라이프에. 네. 이게. 메트라이프에요? 예, 예. 네, 보험 상품명은 어떻게 되세요? 마스터플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채권형이네. 네, 마스터플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시고요. 예, 예.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지금 2013년도에 했는 모양인데. 2013년도에 하셨고요. 예, 예, 예.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신가요? 금액이 270만원씩 들어가갖고. 아, 매달 270만원씩이요? 예, 예.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네, 보험료가 너무 높은 게 좀 고민이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네. 일단 몇 가지 여쭤보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그 2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년 납입하시는 걸로 잘못 알아들었네요. 매달 납입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전에는 뭐 네. 애가 또 그래 여타가 지금은 예. 그러면 제가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예. 지금 그 가입하실 때 그 예.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신 게 어느 부분으로 가입하셨죠? 아들이 예.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시고 그럼 나중에 보험금을 예. 누가 타게 되나요? 수익자로 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죠? 수익자 본인으로 했죠. 본인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예, 예, 아들이 예, 예. 그러면 이제 납입을 그 시청자님께서 예. 하시고 아니 맹 아들이 해요. 아드님이 하시고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받는 것도 아드님이 하시고 예예 예, 예. 그리고 그 가입하실 때 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이제 그 줘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게 누가 예. 이제 사망하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종신보험을 책정이 되는데요. 피보험자라는 게 맹 아들이 했죠. 그것도 예. 아들로 되어 있으시고요. 예예 예. 그러면 지금 아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30대예요. 그러면 지금 예. 납입하시는 그 금액이 혹시 예. 월 소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계세요? 소득에서 뭐 지금 거의 뭐 거의 70% 이상이죠. 그러세요? 예.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으신데. 예, 예. 그래서, 예. 죄송하지만 이 그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그때는 이제 뭐 보험회사 직원이 그 뭐 아는 선배라고 그러면서 네. 그 이제 하나 뭐 저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 놓으면은 안 괜찮겠나 이래가지고 네. 네. 그 상세한 이야기도 못 듣고 그 넣는 모양인데. 그 당시. 그러면 결론부터 시청자님 말씀드리면은요. 예. 이 상품은 저축에 예. 적합한 상품이라기보다는요. 예. 예. 아드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그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가족에게 네. 전해지는 사망보험금을 기초로 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축을 해서 나중에 뭐 목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하신 것 같으시고요. 네. 그리고 월 그 보험료가 270만 원이시면 네. 실제로 이 그 이 보험 상품 외에는 다른 금융 상품 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는 전혀 못 하실 것 같으신데. 예. 네.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좀 그 해지를 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건 예. 가입하신 지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셔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이 상품이 보험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예. 원금을 다 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초기에는 원금을 다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 이 상품을 다른 방법은 납입 보험료를 좀 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이즈를 계약의 사이즈 좀 줄여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이면은 그 줄이는데도 그때 손해가 거의 해약하는 것처럼 손해가 많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이제 부분 해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손해가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를 가져가시고 네. 아니면 아예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네. 될 건지 그리고 아, 이게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네.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부분은 그 보험증권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상품은 지금 가입하신 목적이나 그리고 네. 이제 계속 유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 시점에서 해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승자님. 예예. 예. 우선은 이 보험 해지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방송 끝나고 또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관련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승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면역보험인데요. 네. 가입할 때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만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자꾸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해서 오늘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안 좋은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뭐 원금을 다 뭐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네. 해가지고요. 아, 원금을 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네. 아니, 원금을 네. 원금에서 원금보다도 작게 만기가 되면 작게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현재 네.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TOPS 플러스 네. 변액 유니버설 보험 등립형. 네. 네,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시네요. 네.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보험사는 어디? 보험사는 회사, 어디신가요? 회사는 BMP 네. 카리바 카디프 생명. 아, 그러시군요. 가입은 네. 언제 하셨어요? 2008년 6월 27일이요. 2008년 6월 27일. 매달 네.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20만원이요. 20만원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변액보험 원금보다 좀 적게 보장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질 잘 하고 계신데 주변에서 또 말이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셔서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유지하시고 가입 잘 해주셨잖아요. 예. 네, 이 상품은 어쨌든 장기형 상품이세요. 네. 납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이시기 때문에. 네, 네. 처음에 가입할 때는 네. 10년 만기에 네. 비과세가 되고 저는 그냥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러세요? 보니까 종신형이고. 네, 맞으세요. 뭐 그렇더라고요. 네. 변액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설계사들이 따로 납입 기간이라든지 만기 기간을 선택을 할 수 없는 정형화된 예. 상품이세요. 예. 네, 납입 기간도 종신이고 보장 받으시는 기간도 종신인데요. 예. 지금 유지하시고 혹시 뭐 해약 환급금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관리는 받아보시고 계신가요? 예, 한 2년 전에. 네네. 가가지고 평가 금액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네네. 봤거든요. 네네. 보니까 원금에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2년 전에만 알아보시고 요 근래에는 따로 알아보신 건 없으신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혹시 월 납입하시는 이런 변액 유니버셜 20만 원에 대한 금액이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그러면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가입하신 지 벌써 7년이 되셨어요. 네. 이 상품의 경우에는 앞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되시는 상품이시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유지하시는 초창기 때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금액들을 많이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원금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상품이시거든요. 예. 네, 하지만 처음 안내받으신 것처럼 납입하신 지 10년을 초과하시게 되면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변액이라고 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상품 자체적으로 옵션이라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시기라든지 내지는 원금에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리셋해서 원금을 네. 이렇게 보완해서 보존해주는 특약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시는 상품 그대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필요한 시기 때 중도 인출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 중도 인출 기능을 이용하시고 예. 그리고 납입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신다고 하시면 비과세 기능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네, 그러세요, 아, 시장님. 이게 투자 상품이신 만큼 오래 예. 유지를 하면 좋으니까요. 네, 예. 계속 유지하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들어온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0890님이 보내주셨네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이번에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실비보험처럼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점장님, 네. 이 보험 실비보험처럼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그 문의해 주신 게 암으로 지금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암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질병에 대한 병력을 묻지 않고 가입해 주는 보험도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암이라는 게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회사에서 다 심사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 받으셨던 부분,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으셨던 부분들에 대한 진료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첨부하시게 되면 경미한 암 같은 경우는 그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부 그 보험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라든지 그 간암이라든지 암의 그 예후가 재발일 가능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암 같은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입이 불가능하시다 하더라도 암을 예전에 그 앓으셨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 재발 가능성을 염려해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재진단 암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판매하는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품들을 좀 알아보셔서 가신다면 가입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부담한 비용들을 전부 다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이제 80%까지 이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형태로 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이제 암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답은 못 드리겠지만 암의 경우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신 경우도 있고요, 가입이 불가능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문의해 주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드려서 가입에 대한 부분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실비보험으로 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암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시니까요. 또 현재 손해보험사 쪽에 재진단 암 부분 특약 첨부를 해서 판매한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문자, 전화, 상담 모두 진행해 봤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